안녕하세요. 마스터 그린케이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쓰던 휠에서 새 휠을 바꿀 때 어떤 걸 옮겨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새 휠을 사시는 일이 많을 텐데, 먼저 우리가 새 휠을 샀을 때 어떤 것들을 옮겨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타이어와 튜브를 옮겨야겠죠. 거기에 뒷바퀴에 들어가는 하세트, 스프라켓도 옮겨야 되고, 만약에 여러분의 휠이 디스크 브레이크라면은 디스크 브레이크에 로터도 옮겨야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옮겨야 되는 것들을 어떻게 옮기는지, 어떤 공구를 사용하여 어떤 순서로 옮겨야 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휠에서, 기존에 쓰던 휠에서 이 카세트와 디스크 브레이크라는 이 로터를 떼는 게 먼저겠죠. 여러분은 이 두 가지를 뗐는데 두 가지의 공구를 사용할 거예요. 바로 이 락링, 스프라켓 락링 툴과 이 스프라켓을 잡아주는 이거 두 가지 공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공구를 사용하여 먼저 빼줄 거예요. 빼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고정하는, 스프라켓을 고정하는 이 툴을 사용해서 잡고 락링을 홈에 맞춰서, 락링 툴, 락링 홈에 맞춰서 끼운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풀어주면 됩니다.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쓰던 휠이 이미 손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영상에서는 타이어와 튜브가 먼저 빠졌지만, 여러분이 교체하실 때는 스프라켓과 로터를 먼저 제거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쭉 빼주면은, 이 휠은 캄파욜로님이 설치한 라이벌 카세트이기 때문에 빼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많이 돌려야 되거든요. 됐으면은 이렇게 빠집니다. 짠. 그럼 이번에는 반대편에 로터도 락링을 똑같이 풀어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쓰던 휠은 안녕.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두 스프라켓과 로터를 보관하실 때는 이 스프라켓이 있는 기름이, 오일이 이 로터에 닿지 않, 표면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이렇게 새 휠에다가 장착을 해줘야 되겠죠. 먼저 우리는 여기에 타이어와 튜브를 먼저 장착을 해줄 겁니다. 이유는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님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해줄 겁니다. 타이어를 장착할 때는 이렇게 휠이 회전하는 방향과 타이어가 요즘 오고 하는 방향을 잘 맞춰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할 튜브에 이런 펌프를 사용하여 한두 번 정도의 가벼운 펌프질을 통해서 형상 정도만 유지할 정도로만 딱 넣어줍니다. 튜브를 안에 넣어주고, 타이어를 밸브가 있는 쪽부터 넣어줍니다. 힐스 레디빌이라서 타이어가 엄청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클린처이기 때문에 손으로 못 넣을 정도는 아닙니다. 약간의 스트레치를 통해서 약간의 마사지 통해서 림 가운데로 비드가 모이게만 하면은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들어간, 일단 들어갔고 이제 발 한번 넣어주면 되는데요. 자,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지금 보이시나요? 밸브에 맞게 로고가 배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나중에 펑크가 났을 때 튜브를 빼면은 펑크가 어디에 났는지 찾을 수 있잖아요. 타이어도 뺐는데 엉뚱한 데 있다, 그럼 내가 타이어에 뭐가, 어디에 뭐가 찔려서 튜브가 펑크난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이어랑 튜브를 닦였다면은 바람을 넣어줄게요. 빠져나온 튜브가 없는지 이렇게
검사까지 해주면서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바람을 넣으면 끝. 지금 이 새로 받은 휠에는 시마노 허브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시마노용 허브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요. 이번에 라이벌로 옮겨놨잖아요. 그래서 이 허브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생긴 허브를 바꿔 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꿔서 달 거예요. 어떻게? 손으로. 얘는 제조사마다 다른데 SRAM 신형 허브용으로 따로 나온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손쉽게 키트로 그냥 손으로 뽑아서 꽂을 수 있게 이렇게 따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우리는 쉽게 옮길 수 있답니다. 아드랩은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뽑고 뽑으면 끝. 아니면 요 스페이스까지 같이 빼줘야 돼요. 우리는 요 허브로 다시 꽂아야 되겠죠? 순서대로 다시 은색 꽂고 그 다음에 이 허브를 방향에 맞춰서 껴줍니다. 중간에 안 들어가시면 하울 쪽으로 돌리면 쉽게 훅 들어가져요. 됐고 얘까지 마무리로 마지막까지 끝에 껴주면 끝. 쉽죠? 나머지 카세트와 로터를 껴주면 됩니다. 망리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이렇게 생긴 스타켓 락링 툴을 사용해서 쓰는 이렇게 생긴 락링이랑 BB 툴을 사용해서 잠그는 이렇게 생긴 락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BB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생긴 혹은 원형으로 생긴 이런 BB 툴이 따로 있어야 되고요. 스타켓 락링으로 된 이 와인은 단순히 이런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카세트 락링으로 쓰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중 맞는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일이 오염되지 않게 먼저 스프라켓을 먼저 달 거예요. 탄선닭 얘를 꽂고 잠그면 끝. 껴서 잠그면 돼요. 시계 방향으로 쭉쭉쭉 잠궈서 오면 끝. 자, 그럼 이제 완벽한 로터 방향을 띄울게요. 로터는 이렇게 이 디스크가 있는 면이랑 디스크에 간격을 주는 이 면인데 이 면 안쪽으로 들어가게 휠 안쪽으로 들어가게 껴주면 됩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평평한 면이 위로 이렇게 하고 락링을 이용하여 잠궈주면 됩니다. 락링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눌러주면 끝. 끝까지 잠궈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휠에 옮겨달기 끝. 휠도 똑같이 튜브랑 타이어를 옮기고 로터만 옮겨주면 끝입니다. 물론 요 다음에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있긴 한데 요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대체 뭐란 거예요? 튜브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뭐지? 왜지? 튜브 터질 뻔? 설마 튜브 올린 채로 했어요? 이거는 칸파리오르님이 뻘짓해 놓으셔가지고 수습 중입니다. 야, 타이어 방향도 반대로 놓으셨어요. 오늘도 평화로운 유동무. 간혹 튜브리스 림이어서
피부가 타일을 끼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럴 때는 여기를 이렇게 주물주물해서 비드가 님의 가운데로 와서 가장 깊은 곳에 안착하면은 그만큼 더 많이 당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피가 모두 완료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이 피를 자전거에 장착을 하러 가볼게요. 잘 껴지는데요? 요령이 부족합니다. 그래 맞는데 멋있게 끼우고.